시작할게요. 중3 사회인 특이 진도예요. 이번에는 이건 시험범 시험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색깔이 틀려요. 그죠? 많이 했던 거예요. 오늘은 왠지 빨간 샤프가 있었는데 빨간 샤프 출동하죠. 빨간 샤프. 자, 자원과 주민생활.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우리 뭐 첫 시간이 아니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풍부한 자원이 많아서 잘 성장한 국가가 있고요. 자원이 풍부한데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자원은 부족한데 성장한 국가가 있어요. 그죠? 자원은 부족한데 어려움을 겪는 국가는 사람도 아니니까 빼고 그런 애들은 그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도록 하자. 자,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이에요. 나라 땅이 일단 커요. 우리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면은 뭐예요? 룩셈부르크,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 잘 살아요. 근데 국력이 너무 약하죠. 쥐똥만 해가지고 그지 힘이 없어. 근데 그런 나라 빼고 얘기하면 여기가 요 나라들이 랭킹 1, 2, 3, 4등이야. 뭔 말인지 알죠? 잘 사는 나라예요. 최고로 잘 사는 나라들이야. 국력도 받쳐주고 보면은 식민지 많고 땅 넓고 뭐 이래요. 국력도 세가지고 볼게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어요. 사회 간접자본이 빵빵하겠죠. 그죠? 왜냐면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뭐 도로도 팍팍 놔주고 항구 팍팍 놔주고 그 나라에서 막 해. 그거 하나 만드느라고 국민들 세금 쥐짜가지고 그지 뭐 이렇게 안 해. 응? 화끈하게 탁탁 만들어줘요. 또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팍팍 대줘.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아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주민의 생활 수준이 어마어마한 미국 항공 사진 봐봐. 다 요트 있고 해안가에서 그지 아주 그림 같은 집에서 살아. 다 그렇게 살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풍부한 광물. 그죠? 아무튼 지하자원이에요. 일찍부터 어떻게 공업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어디예요? 일찍부터 공업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다. 캐나다예요. 목재, 밀, 뭐 똑같아요. 석유, 천연가스가 빵빵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목재도 여기는 침엽수림 타이가가 있는 냉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재, 밀, 오일샌드 등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했다. 이게 뭐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오일샌드가 뭐냐? 찾아보자. 미안. 이거 저번에 찾았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오일샌드. 원유를 포함한 사암이에요? 원유가 천연 아스팔트화 되어 있는 거를 타일샌드. 오씨. 액체인 상태인 일반 유전과 달리 오일샌드는 석유가 점토와 모래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원유네. 그지? 모래가 있는 게 오일샌드네요. 석유가 점토와 모래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너도 써요. 석유가 점토와 모래에 달라붙어 있는
깔끔한 석유가 아니네요. 그죠? 깔끔한 석유가 아니네요. 이게 오일센터. 석유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캐나다 잘 살죠?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 이거 철광석하고 석탄 어디서 사와? 여기서 사와. 알았지? 또 생태자원이 뭐, 야 이거 원장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 여기 참치 잡는 거 봤어? 텔레비에서 호주? 죽여 완전히. 어부가 있는데 그 넓은 데 나가서 참치 잡아와. 누가 사가? 일본. 또 누가 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고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관광산업이 발달했어요. 노르웨이 볼게요. 풍부한 수산자원이에요. 노르웨이 뭐 죽음이야. 노르웨이. 여기 있는 나라죠? 그죠? 노르웨이에요. 스웨덴, 핀란드에 있어요. 노르웨이. 북해에 석유, 천연가스 개발로 경제발전했어요. 석유가 빵빵하게 나오나 보죠. 여기 바다에. 그지? 노르웨이가 이게 이거 봐봐. 이 색깔이 이거 노르웨이 색깔이지? 이게 북해인데 이게 원래 이름은 되겠어? 안 되지? 원래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봐봐. 러시아가 이런 데 먹느라고 그지? 먹느라고 지들끼리 인정을 하는 거지. 지들끼리 인정을 하는 거지. 그지? 캐나다는 이거 봐봐. 이 색깔이 위에까지 지들끼리 이렇게 다 먹는 거야. 북극 쪽은. 미국도 나름대로 여기를 많이 먹었겠지. 자기네 바다라고 그러겠지. 그지? 맞겠죠. 200캐리 같은 거 안 하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뭐라 그래? 남극은 뭐 영토 다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진짜 가짜나가지고. 나쁜 새끼들이죠. 이거 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 석유랑 천연가스로. 그죠? 똑같아요. 에너지점, 미국, 캐나다, 석유, 천연가스, 석유, 천연가스, 얘네도 뭐예요? 석유, 천연가스야. 그지? 다 석유, 천연가스. 사우디아라비아도 뭐예요? 석유, 천연가스로 뭐예요?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죠? 그 돈 버는 걸로 뭐예요? 항구 짓고, 도로 짓고, 그지? 도시 짓고 그런단 말이야. 산업, 교육, 의료에 투자요. 산업, 교육, 의료에 투자요. 잘 살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력이 그나마 이 동네에서는 미국과 많이 힘을 합해서 얘네들이 다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알지? 왕따처럼 살아요. 싫어하지. 얘네들은 미국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 이거. 이거 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맞았잖아. 싸우고 살잖아. 미국 편. 우리나라 같은 입장입니다. 자, 자원이 풍부한데 잘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왜? 기술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아, 그거를 캐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캐낼 기술이 없고 그걸 캐낼 자본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지들끼리 싸워요. 싸워요. 그지?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빈부격차도 많고 환경문제도 심해요. 그런 나라들이 어디냐. 나이지리아. 석유 개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한 나라가 어디야? 나이지리아야. 석유 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 그래서 농경지는 황폐화됐고 생활터전이 파괴됐어요. 나이지리아는 어떻다고요? 나이지리아가 여기 있는 나라예요. 기니만에 있는 거. 나이지리아. 석유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는데 환경 오염이 많이 됐어요. 한번 나이지리아 환경 오염 한번 저번에도 봤는데 심각하더라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더라고.
대기 오염으로 이만큼 사망해? 나이지리아는 연방공화국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경제대국인가 봐. 그나마 석유가 팔아먹으니까, 그지? 맞죠? 석유가 그나마 나와서. 사진 하나 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뭐라고 해야지 저게 나올까? 환경오염도 원래 이렇게 많이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끼고 장난 아니더라고. 유정에서 태우는 가스 연기로 일대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한 대기 오염이 이렇게 나오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 곳곳에 저런 게 너무 많아. 만약에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니기도 하고 뭐 마을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뭐못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게 잠깐 하고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 이게 장난이 아니겠지. 이거 좋다. 이래요. 이거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어. 나이지리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콩고민주공화국 볼게요. 휴대전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콜탄이래요. 콜탄을 둘러싼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가 여기죠. 여기가 콩고였고요. 이건 예전에 쪼개졌어요. 여기 르완다, 콩고 뭐 여기 많이 싸웠었어요. 이 가운데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콩고강이죠. 이렇게 크게, 그죠? 콩고 민주공화국. 콜탄을 둘러싼 내전으로 난민이 발생했어요. 빈곤하고요. 내전이야, 내전. 이거 자기네가 먹으려고, 그지? 열악한 근로환경. 뭐라고? 내전이다. 콜탄, 저 콜탄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볼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수출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기도 내전을 해요. 수익이,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 팔으면 그걸로 다시 뭘 사와? 무기를 사와서 싸우는 거야. 정부군하고, 반정부군하고, 정부군하고. 이 다이아몬드, 이 광산을 저번에 찾아온 걸로는 뭐더라? 반군이 먹었대, 반군이. 반정부군이. 그래서, 시에라리오는 어딨어? 여기 있죠.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위에 있는 게 시에라리온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 노란색. 맞죠? 나이지리아는 뭐라고? 석유,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석유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고, 시에라리온은 뭐라고? 다이아몬드, 내전이에요. 그 다음에 콩고는 콜탄이에요. 내전이에요. 알았지? 자, 그렇게 봤어요. 자원이 풍부해요. 지금 얘기했던 이세개 나라는 뭐예요? 그나마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나이지리아, 석유, 그다음에 콩고, 콜탄, 자원은 풍부하지만 성장하지 어려움을 겪는 국가예요. 자, 그다음에 자원은 부족하지만 경제가 성장한 국가 볼게요.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네덜란드랑 싱가포르 있어요. 자, 네덜란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스위스로부터 나일강 이렇게 흘러가죠? 네덜란드 여기 있어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싱가폴 나왔죠? 싱가폴 여기 있는 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뭐라고? 그다음에 이 나라들은 3차 산업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했어요. 부가시키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 여기 원료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비싸게 이렇게 이만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증가했죠. 이게 부가가치예요. 이런 걸 보고 여기다 부가시켰잖아요, 가치를. 고부가가치. 이만큼, 재료가 없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더 만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그래요? 룩셈부르크가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1인당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룩셈부르크. 고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하나 보지 뭐. 유럽에 많이 팔아먹나 보지? 돈을 여기서 많이 버나 보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그죠? 룩셈부르크다. 자, 그래서 우리 자원이 풍부하고 잘 살고, 풍부하고 못 살고,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한데 잘 사는 나라들을 봤어요. 여긴 다섯 개를 정리했고요. 세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를 정리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주민들 볼게요. 여기 봐봐. 자, 석유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도시화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엔 유목민만 있었는데 유목민이 감소해요. 교육 기회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변화하니까 이런 사회 문제도 나타나겠죠. 문제점도 있겠죠. 자, 자원에 대한 인식. 자원이 많고 풍요하고, 그 다음에, 아니, 경제가 풍요하고,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거요.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그래프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겠죠. 이 자원도 풍부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요 아까 다섯 개 나라 얘기했죠.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그 다음에 자원은 풍부하지만 못 사는 나라 세 개, 아프리카의 세개 나라를 얘기했어요. 나이지리아, 그지? 석유 때문에, 석유 개발로 환경오염,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로 인한 내전,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뭐라고? 콜탄. 그죠? 콜탄. 콜탄이 휴대전화 생산에 필요한 그거예요. 자원은 부족하지만 잘 사는 나라 여기 어디예요? 다섯 개 나라 나왔죠? 룩셈부르크,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있어요. 그죠? 차례. 콜탄 한번 찾아볼게요. 보석같이 생겼어. 콩고민족 휴대폰 보이고. 이거 한번 눌러볼까? 가격이 얼마인지 써있을 것 같아. 콜타린을
전 세계 80% 매장량이 콩고에 있어요. 동쪽에 있대요. 르완다에 있는데.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에 있는 후원 세력들이 1파운드? 당시 영국의 5억 달러를 벌었어? 와, 80%가 여기 있어. 1파운드. 일단 파운드가 단위가 어떻게 되지? 그냥 막금 찾듯이 막 찾아 지나봐, 그지? 이렇게 딱 빤히 쿨탄인지 아니까, 그지? 파운드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파운드라는 거야, 이게? 비가? 비처럼 생긴 게?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게 나왔겠지? 뭘 알아야지. 여기 한글로 파운드 맞네, 그지? 1파운드가 이거였지. 1파운드가 500g이라고 대충 보면 되겠네. 500g에 500g도 안 돼, 그지? 450g이었어, 450g. 그죠? 450g에 300달러. 1달러가 지금 천 몇백 원할거 아니야? 환율이 어떻게 되냐? 1200원, 그죠? 1200원. 맞죠? 36만 원. 36만 원이에요. 이거 그 쇠처럼 생긴 거라 그러면 450g 그렇게 큰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야. 되게 조그마한 거야. 그 골프공보다 작아요. 골프공보다 작아요. 자, 되게 비싸지. 오, 완전 보석이네. 여기에서 쿨탄이 80, 전 세계 80%가 저기에서만 나온다고? 대단하네요. 신재생 에너지 볼게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는 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뭐 이거를 재활용도 하고 그것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이 특징은 환경 친화적이에요.
환경 친화적인 고갈되지 않아요. 개발 비용이 커요. 자연 조건에 영향이 커요. 재생에너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에너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풀도록 할게요.